의원들은 지금까지 토론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 제5항과 같은 법 제79조의 2, 제2항에 따라 축조심사와 법안의 비용 축에서 첨부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일부 개정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해야 할 차례입니다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칙의 시행 시기를 6개월 후가 아니라 3개월 후로 수정하는 수정 의견이 이 존경하는 백혜련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수정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배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배부해드린 수정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의결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2시 반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